네, 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나온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가 북미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를 발표하면서 최근 주가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신용평가는 네이버의 신용등급 유지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A- 이 안정적의 신용등급인데요. SK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신용평가는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하면서 차입금 레버리지가 증가하고 이 신용등급 유지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면서도 추가적인 이런 기업 인수는 신용지표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 포시마크에 대해서도 최소 내년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이버는 앞서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2,500억 원을 들여서 포시마크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뿐 아니라 이 신용등급 등 여러모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에이프로젠이 전날 미국 식품의약국의 생산시설 인증을 받은 현지 바이오 완제의약품의 공장 인수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시간 만에 다시 검토 중이라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 에이프로젠은 다양한 전략 방안을 검토하곤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는데요. 이 회사 측은 기존 발표 내용에 대한 번복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에이프로젠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미국 현지 FDA 승인 공장 인수의 추진을 알리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거래 성사 시에는 국내 바이오 회사 최초로 미국에 소재한 미국 FDA 승인 공장을 보유하게 된다면서 이 미국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충족시키면서 현지 시장에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인수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줬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간장 질환 용제 고덱스 캡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 건보 적용 대상 여부의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덱스 캡슐은 올해 3월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7월에 1차 재평가에서 적정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이에 이의 신청을 했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관계자는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뉴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이 외국계 리포트가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자 두 종목 주가가 연일 뛰고 있습니다.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89,9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는 2.4%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LG디스플레이는 전날보다 2.21%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이 UBS,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이런 외국계 기관들이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의 매수 창구 다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 둘은 하향 곡선을 계속 그려왔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39%, LG디스플레이는 52%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통해서 두 종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는 전기와 전자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주의해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가 그간 내린 것보다 더 크게 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